안녕하세요. 냉. 아씨. 오늘은 손님 컴퓨터를 조립하다가 켜지지 않는 컴퓨터를 만났어요. 이거 제가 보드도 바꿔보고 CPU도 바꿔보고 커버도 바꿔봤는데 안 켜져요.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1초 만에 이제 2단부터는 안 켜져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보드를 빼고 난 상태에서 전원을 넣으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뺀 상태에서도 전원이 안 들어갑니다. 뭐가 문제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불량인 줄 알고 바꿨는데 화면은 정상이었습니다. 어? 그래픽이 없으니까 되네? 그래픽 카드가 불량인가? 그래픽 카드가 없으면 되길래 그냥 그래픽 카드가 불량인 줄 알고 바꿨는데 증상이 똑같습니다. CPU도 바꾸고 메인보드도 바꾸고 그래픽 카드도 바꾸고 파워도 바꾸고 램은 아직 안 바꿨는데 램도 바꿔봐야겠지? 사장님한테 어떻게든 해달라고 해야겠어요. 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저희 직원이 요 PC를 이렇게 싹 조립을 했어요. 조립을 했는데 계속 이제 부팅이 안 되는 그런 증상이 나와서 부품들을 모든 부품들을 다 바꿨어요. 다 바꾸고 뭐 CPU부터 시작해서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다 바꿔가면서 어떤 부품에 문제가 있는지 그 원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고객분한테는 새로운 부품들로 조합을 해가지고 조립을 해서 이제 나갔고요. 지금 요 구성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볼 건데 일단 파워를 원래 있는 그 파워를 했을 때 부팅이 안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테스트용 파워 650짜리 테스트용 파워를 가지고 왔고요. 이 상태에서 전원을 한번 켜가지고 어떤 증상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C를 켜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파워가 들어오는 건 맞아요. 근데 아직 모니터가 뜨지 않네요. 모니터가 떴습니다. 뭐 USB 어쩌고저쩌고 영어로 하는데 나오는데 저는 이제 영알못이기 때문에 USB 장치 때문에 뭔가 이 전압이나 이런 것이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재부팅을 한다 뭐 메인보드가 초기화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나오는데 USB 장치로 인해서 이 과전압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뒤편에 뭐 앞편에도 그렇고 USB가 꽂혀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이 케이스에서 나오는 USB 장치들이 메인보드에 연결되는 그쪽에서 과전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쇼트가 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USB 2.0 장치가 하나 꽂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USB 2.0이 하나 있고 여기 USB 3.0이 하나 꽂혀 있어요. 근데 USB 2.0으로 이제 쇼트가 나거나 이런 일은 뭐 흔하지 않고요. USB 3.0 장치로 인해서 과전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USB 3.0 장치를 뺐어요. 얘를 메인보드에서 빼서 다시 한번 전원을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전원 넣었을 때 그런 문구 없이 정상적으로 부팅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요 케이스에 나오는 이 USB 3.0 요 장치가 요 USB 3.0 메인보드 헤더에다가 꽂혔을 때 뭔가 이 장치로 인한 쇼트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전원을 한번 다시 넣어 볼게요. 요거 뺐을 때 아까 그 문구가 또 나올지, 여기에 그 문구가 나오면 또 똑같은 거고요. 그럼 USB 2.0도 빼서 확인을 해봐야 되고, 문구가 안 나오고 뭐 부팅 드라이버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상단에 문구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원인을 찾은 거예요. 네, 이렇게 부팅 드라이브를 찾지 못했다고 이제 이렇게 윈도우를 뭐 설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뜨는 거잖아요. USB로 인해서 뭐 쇼트 나가지고 뭐 메인보드 뭐 자동으로 재부팅 된다 이런 문구가 안 나오는 거는 지금 이 장치를 뺐기 때문이에요. 요거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요. 저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뭐 저가형 메인보드 같은 거나 이런 걸 쓰면 이런 증상이 안 보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얘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메인보드 뭐 한 보급형 한 중간 가격 정도? 한 중가형의 보급형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띄워줘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었던 거고요. 요게 정말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 케이스 자체 3.0 요게 불량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뭐 케이스 자체를 교체를 하거나 요 케이스 이 IO 포트 요 단자들 자체를 빼가지고 단자만 교체를 해서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인은 대충 찾은 것 같아요. 이 USB 3.0 요 헤더에다 연결한 요 3.0 케이블을 뽑은 상태에서 테스트용 파워가 아니라
원래 달려있던 이 파워로다가 다시 연결을 해서 정상적으로 해결이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 그 해결하려고 저희 직원이 그래픽카드도 2070 슈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대여섯 개 교체를 해봤고 메인보드도 교체했고 CPU도 교체했고 뭐 쿨러까지 교체하고 뭐 다 교체를 해서 다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원인을 못 찾았었고요. 일단은 대략적인 원인은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직원이 테스트했을 때 직원 말로는 2070 슈퍼를 썼을 때는 계속 이 증상이 나타났었는데 1660 슈퍼로 바꾸니까 또 정상적으로 부팅이 됐다고 해요. 그건 아마도 이 3.0 헤드로 인해서 이제 쇼트가 나서 과전압이 발생을 했을 때 1660 슈퍼가 소비 전력 자체가 2070 슈퍼에 비해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660 슈퍼로 했을 때는 여러 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부팅이 된 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저희도 그렇게 추측만 할 뿐이에요. 정확한 건 아니고 저희가 테스트했었을 때 상황을 보면 아마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원래 달려 있었던 요 파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연결된 거에서 이 USB 3.0 요 포트만 뺀 상태예요. 이 상태로 전원을 한번 넣어 볼게요. 네. 지금은 또 정상적으로 또 부팅이 돼요. 파워 원래 그 상태 그대로예요.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는데 요거 하나만 뺀 거예요. 요 케이블만. 보시는 것처럼 아까랑 똑같이 정상적으로 부팅이 돼요. 이제 부팅 장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요 상태로 나오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USB 3.0을 다시 한번 꽂아 볼게요. 얘만 다시 꽂았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시 전원을 인가합니다. 네, 똑같은 문구가 나오죠. 그러면 요게 문제가 맞는 거예요. 이거는 케이스 제조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근데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케이스 자체를 완전히 제조사에다가 아니면 구매처에다 얘기해서 교체를 받으셔도 되고요. 그게 귀찮으신 분들 저희처럼 이렇게 조립이 다 됐거나 아니면 저희같이 이렇게 컴파리 같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바꿔가지고 달면 되니까 요것만 이 케이스 제조사 쪽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요것만 추가로 받은 다음에 교체해서 달아서 이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인을 찾아서 다행입니다. 근데 시간을 X 썼어요. 시간 너무 아까워. 대이분에다가 얘기해서 요걸 받든지 아니면 케이스를 교체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집에 뭐 저희만큼 이렇게 여유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무작정 그냥 컴퓨터까지 가져가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테스트나 이런 것들은 직접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컴퓨터까지 가져가시면 절대로 바가지 같은 건 당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